장희성 선임 매니저와 함께 글로벌 시장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시장이 지금 난리라고 합니다. 자, 장희성 선임 매니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원래는 이제 준비하셨던 내용들이 있는데 지금 그럴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네.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 대선보다 더 시장이 요동을 치는 것 같고요. 아, 그렇습니까? 예. 네. 일단 뭐 바로 보겠습니다. 일단 유럽, 네, 유럽 지수가... 시장부터 한번 그럼 좀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예, 예. 유럽 네. 지수가 어떻게 하는지 보면요. 뭐 거의 이게 국가 지수인지 개별 종목의 등락인지 모르겠습니다. 독일 네. 닥스 지수가 지금 5.54% 상승 중이고요. 독일 5.54% 상승. 예, 영국 지수도 5.28% 상승 중입니다. 지수가 5.28%라는 거죠? 예. 네. 프랑스 지수가 7% 상승하고 있고요. 네. 유로 스탁스 50 지수도 6.15% 상승하고 있습니다. 와.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화이자 뉴스 나온 거부터고요. 네. 그럼 미국 선물은 어떻게 움직이느냐? 미국 선물도 사실 상승 권역이었어요. 이게 네. 다우와 나스닥, 아, 다우와 S&P는 한 1%대, 그리고 나스닥은 한 2% 근접한 상승이었는데요. 네.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다우존스 선물이 5.6% 상승 중이고요. S&P 500 선물이 4.06% 상승 중입니다. 그에 반면에 나스닥 100 지수는 상승폭을 다 반납을 했고요. 아까 잠깐 마이너스까지 갔었어요. 뭐 다 아시는 이유겠죠. 언택트 주들이 이제 빠지는 것 때문에 지금은 0.37% 상승 중이고요. 아까는 네. 한 마이너스 한 4%까지도 좀 요동을 쳤었습니다. 네, 아주 시장이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네. 또 보니까 또 바이오 애널리스트도 유능하신 분 섭외를 하셨던데 네네. 일단 뭐 나온 뉴스만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네, 뉴스만 정리해 드리면 네. 우리 시각으로 저녁 8시 45분에 네.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제 CNBC와 뉴욕타임즈에서 먼저 나왔고요. 구글 네. 검색 기준으로는요. 8시 45분 동일하게 나온 거 보니까 여기도 이제 그런 뭐 엠바고나 이런 걸로 해서 동시에 뉴스가 나온 걸로 보이고요. 뉴스 내용은 그겁니다. 지금 화이자랑 네. 이제 바이오엔텍이 같이 코로나 백신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바이오엔텍이요? 네, 이제 독일의 회사고 화이자랑 공동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뭐 아스트라제네카는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랑 같이 네네네네. 공동개발하듯이 이런 건데요. 삼상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CEO가 네. 직접 나와서 2차 접종 후 이제 7일째에 90% 이상의 백신 효능이 있었다라는 발표를 하면서 지금 90%.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네, 접종한 사람의 그 중에 이제 94명의 결과를 이제 발표한 건데요. 네.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했냐면 처음에 1차 접종을 하고요. 네. 한 21일째 이제 2차 접종을 해서 또 7일이 지나서 그 경과를 지금 보는 건데요. 네. 그 결과치가 효능이 90% 이상의 그 참가자들에게 효능이 있었다. 네. 위약군 말고 요 백신군 맞은 환자들에게요. 네. 과학자들은 보통 한 75%면 굉장히 좋은 백신이라고 하고요. 그 앤서니 파우치 미국 그 소장께서도 한 50에서 60%대 백신 기대를 한다라고 했는데. 아, 근데 90% 나온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수치죠. 물론 이걸 이제 또 세부적으로 이제 네. 과거에 뭐 모더나나 이런 데서 발표한 수치를 보면 뭐 노년층이 없었다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이따가 좀 바이오 애널리스트께 좀 심층적으로 좀 여쭤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일단은 또 그 기사를 쭉 번역을 쭉 해보니까 뭐 여러 가지 또 좋은 언급들이 있었어요. 네. 참가자의 42%가 인종 및 민족을 다양하게 추출을 했다. 그러니까 이제 보면 꼭 이제 뭐 백인 위주로 했으면 우리랑은 안 맞을 수도 있고 이런 게 있는데 네. 다양한 인종 민족으로 좀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아직 심각한 안전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게 보면은. 뭐 예전에 아스트라제네카, 존슨앤존슨이 이런 부작용 관련된 뉴스로 잠시 임상을 네네네. 중단하는 일이 있었잖아요. 네. 그게 어쨌든 백신은 우리가 건강한 사람이 맞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만약에 정말 심각한 병에 걸리면 부작용이 있더라도 약을 써야겠지만 네. 백신은 내가 조심하면 되는데 괜히 백신 맞아서 병이 걸리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안정성이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 그때도 그런 얘기 했었어요. 존슨앤존슨까지 있으니까 야 네. 이거 이제 화이자 차례인가? 화이자 만 이런 뉴스가 아직 안 나왔다 이런 말도 있었는데 안전 문제가 없었다는 게 더 중요한 뉴스인 것 같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이번 뭐 최근에 어디가 뭐 저 연구 결과 발표하고 뭐 2상 지났다 3상 지났다 이런 얘기 할 때도 화이자는 이상하게 별 뉴스가 안 나왔던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좀 조용하게 준비했군요. 예. 세계 최대 제약회사 아닙니까 여기가? 맞습니다. 예. 엄청난 빅파마고요. 그래서 보면은 일단은 2개월 안정성 데이터만 수집이 되면 네. 이제
FDA랑 이제 각국과 이제 긴급 사용 허가를 신청할 걸로 보이고요. 2개월 안전성 데이터는 이제 11월 한 셋째 주 정도면 수집이 완료가 된다고 합니다. 네. 2개월 동안에 이제 그런 정말 안전성 문제가 없는지 데이터를 모아서 가는 건데요. 그러면 이제 긴급 사용 허가가 나면, 물론 아직은 물량이 부족하겠죠. 그래서 뭐 의료인이라든지 무슨 뭐 항공 관련 종사자 이런 분들 먼저 맞게 될 텐데, 네. 올해 안에 접종이 시작될 수도 있는 뉴스고요. 이게 지금 만약에 사실이라면. 그래서 뭐 올해 안에 연말까지도 뭐 뉴스만 조금 다른데 뭐 1,500만 개에서 1,500만 명분에서 한 2,000만 명분 뭐 생산할 수 있다라는 네. 얘기가 있고, 뭐 내년에는 최대한 13억 개 뭐 이제 뭐 2회 접종하고 이러면은 명분은 좀 줄어들겠지만 네. 이렇게까지 준비가 돼 있다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지금 이렇게 지수가 크게 유럽이 오르고 다우와 S&P 500의 지수가 오르고 있는 건데요. 그러면 주요 종목들 관련된 종목들 한번 지금 네네네. 미국에 관련된 종목들 이제 시간에 한번 시세를 좀 말씀드려 볼게요. 네. 일단 당사자인 파이자는 한 13.9% 정도 지금 시간에서 상승을 하고 있고요. 이 무거운 주식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다른 그 백신 주들이 좀 요동을 치고 있는데요. 네. 모더나는 또 이게 또 빨리 나오는 또 하나의 후보라서 그런지 한 7%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에 비해서 이제 이노비오는 12% 빠지고 있고요. 노바백스도 5% 빠지고 있습니다. 그럼 뭐 개발 못했다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단 글쎄요. 일단 원래대로라면은 네. 이거는 그 경쟁사가 앞서 나가면 원래 악재로 보는 게 맞는데, 근데 또 백신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이게 한 군데서 개발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네. 좀 다른 해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또 존슨앤존슨은 3%대 상승, 아스트라제네카는 그냥 보합 수준이에요.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가장 크게 요동치는 거는 어쨌든 컨택 산업이겠죠. 네. 그래서 유럽이 국가 자체가 컨택인데 이기 때문에 그동안 못 올랐고 지금 이렇게 급등을 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뭐 항공주부터 보면 네. 아메리칸 에어라인이 지금 한 23.7%대 다시 이제 여행 간다 이거군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요거 기다리시는 분들 많았는데 네. 어떻게 보면 드디어 그날이 온 것 같습니다. 이거 사놓고 계속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네. 제 주위에도 기다리신 보람이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델타 에어도 지금 18%, 네. 보잉도 한 14% 지금 상승하고 있고요. 시간에서 네. 카니발 제일 심각한 주식이었죠. 크루즈. 예. 크루즈. 31% 상승하고 에? 있습니다. 31%요? 네. 그리고 또 하나의 그런 코로나 피해주였던 우버와 리프트도요. 아, 우버 리프트. 예, 리프트가 한 66%대, 에? 우버가 7%대. 16%? 예, 예, 리프트가. 아, 그래요? 그러니까 좀, 또 피해주였잖아요. 네네네. 코로나 피해주였기 때문에. 그렇게 이쪽에서 가장 강한 상승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또, 어쨌든 나쁘지 않았지만 또 네. 언택 컨택을 좀 이렇게 하이브리드 갖고 있는 것들 보면 네. 나이키가 6%대 상승하고 있습니다. 뭐 맥도날드랑 코카콜라도 5%대, 스타벅스도 6%대 상승하고 있고요. 이제 나이키 신고 뛰어나가서 이제 스타벅스도 네. 가고 어디 이제 오사라 다니고 뭐 이런다는 거군요. 예, 그리고 뭐 또 월트 디즈니도 지금 한 8%대 상승 아까 보고 있을 때 하고 있었고요. 놀이동산도 놀러 가고. 네, 지금 9%대네요. 월트 디즈니 9%대고요. 지금 어떻게 사는 거죠, 그거는? 가격을? 이건 이제 그 우리도 시간의 거래가 있잖아요. 장전 네네네. 장후 시간의 거래가 있는데 네. 사실 이게 우리나라 투자자분들께서 네. 그 시간의 거래를 참고하기엔 좀 쉽진 않아요. 근데 이제 참고만 하시는 거고 미국 그 투자자들은 시간으로 네. 좀 사고 주고받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우리는 못 사는군요. 네. 어지간해서는. 예, 그리고 그 반대편이 있겠죠. 그러면 어쨌든 지금 나스닥 지수가 조금 지금은 상승세지만 부진한 이유가요. 아, 언택주들. 그렇죠. 언택트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오늘은 조금 부진할 수 있는데 네. 좀 한쪽 봐드리면 일단 대표적인 게 아마존인데 지금 한 3% 하락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대표적인 언택이 넷플릭스였죠. 넷플릭스. 예, 넷플릭스도 한 4.6% 하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줌 비디오 어떻게 됐습니까? 줌 비디오. 줌이 이제 또 굉장히 관건이겠죠. 줌은 한 지금 한 12.8% 마이너스. 예, 마이너스가 좀 보이고 있고요. 네. 그에 비해서 네. 이제 또 같은 빅테크지만 애플은 네. 한 1.25% 플러스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알파벳, 구글도 한 1.1% 정도 상승 보이고 있고요. 네. 페이스북도 한 마이너스 1%여서 좀 양호한 모습. 그래서 보면은 그리고 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도 한 약보합 네. 정도인데 그러면 사실 이쪽이 30%가 오르면 네. 이쪽은 뭐 물론 준비디오 같은 게 좀 많이 빠지곤 있지만 네.
굉장히 많이 빠질 것이라고 걱정할 수도 있지만 또 빅테크들은 또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네요. 또 네. 이런 식으로 조정이 나오면 그렇다고 빅테크 안 쓰고 살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존 주문 안 하고 살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우리도 보면 이제 다 백신 맞고 여행 다녀도 쿠팡 열심히 쓰실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렇죠. 예, 네. 그런 투자 기회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관심 있으실 만한 게 테슬라는 한 2.57% 상승 중이어서 네. 좀 영향을 안 받는 분위기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기본적으로 일단 지금 그 뉴스 이후에 네. 유럽장 그리고 미국장의 이제 관련주 움직임은 좀 이렇게 정리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기름값도 좀 오르겠네요. 요즘. 아, 예, 맞습니다. WTI가 지금 거의 10% 가까이 오르고 있어서요. 10%요? 네, 한 40.86달러 WTI가 지금 움직이고 있고요. 네. 그리고 미국 10년 채권 수익률도요. 네. 그때 이제 그 이제 대선 때 확 올랐다가 다시 쭉 떨어졌는데요. 그 네. 이상 올랐습니다. 지금 10년 채권 미국 10년 국채가 지금 0.92%로 한 0.1% 네. 이러면 이게 10% 넘는 거거든요. 이거에선 또 국채가 좀 크게 튀는 모습 네. 그리고 WTI가 좀 튀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미국에서 그런 뭐 백신이 개발됐다 이러면 이제 우리나라 업체들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우리나라 업체들도 잘 만들죠. 이런 백신 같은 거 예를 들면 어디서 이제 기술을 갖고 오면 예, 일단은 뭐 저희가 들어오면. 예, CMO로 하는 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 지금 SK 케미칼로 상장돼 있는데 이 회사가 뭐 아스트라제네카하고 그 노바백스랑 이미 생산 계약 체결이 되어 있고 뭐 지금 또 자체 개발도 하고 있고요. 네네네네. 그리고 뭐 제넥시라는 업체가 지금 그 또 일상을 하고 있는데요. 네. 뭐 조금 느리죠. 우리나라 업체들이 개발은 느리지만 이 생산 공장을 보유하고 녹십자도 생산 공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화이자가 이제 또 어디서 생산할지는 모르겠지만 각국의 이런 선도 업체들이 생산을 네. 개발을 하는 거지 생산 공장은 또 따로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생산 공장으로 달려들 것이기 때문에 그 CMO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CMO들은 오히려 약간 그거를 이제 일감이 밀려서 좀 바쁜 생활을 할 수도 있는 네. 게 펼쳐질 수 있는데 다행히 우리나라는 그런 대형 백신 CMO들이 있기 때문에 네. 뭐 계약을 하면서 만들어서 다 미국으로 유럽으로만 보내지는 않겠죠. 일정 부분 여기서 쓸 수 있는 것들이 아마 그 조항에는 다 들어가 있을 것 같아서요. 네, 네, 네. 뭐 좀 아주 늦게 받는 국가는 아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뭐 CMO들이 워낙 전 세계적으로 잘 만드는 업체들인 거죠? 그럼요. 예. 그렇죠? 이미 백신의 업력이 뭐 녹십자나 SK바이오사이언스 굉장히 깊기 때문에 네, 다른 네. 백신도 많이 만들어 왔고 그래서 또 우리가 또 그런 거 잘하잖아요. CMO를 뭐 네. 삼성전자라든지 아니면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네. 뭔가 개발은 조금 처져도 네. 만드는 거는 또 제조업 강국이고 아주 그렇게 세밀하게 만드는 걸 잘하기 때문에 네. 그런 수혜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백신이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소식이 물론 이제 주식에도 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니까 기쁘기도 하겠습니다만 일단은 그렇죠. 일상생활이 일상생활로 좀 예. 돌아갈 수 있을 거라는 희망 맞습니다. 예, 그거 좀 이제 좀 마스크 좀 벗고 살 수 있나 이런 희망이 훨씬 더 기분이 좋기는 합니다. 네. 일단 투자를 떠나서도요. 그러니까요. 뭐 투자를 안 하신 분들은 정말 반가우실 소식일 테고 투자하신 분들은 이게 또 관련 주식을 좀 기다리셨으면 컨텐츠를 사놓고 네. 기다리셨으면 더더욱 즐거우실 텐데요. 네. 뭐 정말 잘 빨리 정말 이게 정말 좋은 결과여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유럽 증시 현황 뭐 간단하게 좀 저희가 살펴봤고요. 어마어마하게 올랐는데 네. 그 외에 나머지 것들 좀 짧게 좀 한번 정리하고요. 저희가 바이오 네. 전문 그 위원을 한번 또 저희가 연구원을 모시도록 아니 저 전화 연결하도록 할 테니까 네. 나머지 장 상황들 짧게 좀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필요한 게 일단 그래도 중국장 마감은 해드려야 되니까요. 네. 중국장 간단히 해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제 뭐 전기차 관련된 소식 간단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중국 시장도 일단 뭐 내일 그 백신의 영향을 어떻게 받을지는 봐야겠지만 네. 백신 뉴스가 나오기 전에 마감을 했으니까요. 뭐 바이든 트레이드가 뭐 나왔습니다. 드디어 1조 위안 돌파 거래량 거래 대금이 1조 위안 돌파를 했는데요. 네. 8월 19일 이후 처음이에요. 그동안 저희 그 초창기에 8월 초창기에는 거래대금 말씀드리다가 네. 계속 그 거래대금이 뭐 6천억 위안, 7천억 위안 이제 뭐 그렇게 세지 않아서 말씀드리다가 오늘 1억 400억 위안이 거래대금이 나왔고요. 네. 아, 1조 400억 위안입니다. 1조 400억 위안이 나왔고요. 지수 한테 정리해드리면 네. 상해종합지수 1.86% 올랐고요. 심천성분지수 2.19% 올랐습니다. 네. 창업한지수 2.96% 올랐고요.
과창 50 지수는 3.03% 올랐습니다. 항생 지수도 1.18% 상승하였고 네. 항생 테크 지수 2.96% 올랐는데요. 오늘 또 선호강통으로 외국인이 197억 위안 순매수를 했어요. 이게 11월 들어서는 6거래일 지금 연속 순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오늘 네. 197억 위안은 상당히 큰 금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100위안이면은 한 1조 7천억이니까 3조 4천억 정도 네네. 산 거니까요, 외국인이. 위안화는 6.6123으로 고시를 해서요. 상당히 이제 위안화 강세 국면이었고, 네. 오늘 뭐 원화도 113.90원으로 끝났거든요. 딱 특징은 두 가지인데요. 중국은 트럼프 피해 업종이 굉장히 강하게 반등을 했습니다. 트럼프로 인해서 핍박받았던 업종 네네, 있잖아요, 네네, 우리가. 네네. 하나는 반도체고, 하나는 5G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업종 간단히 보면, 뭐 SMIC가 상승폭 8%까지 오르다가 좀 상승폭 줄여서 2.49%로 끝나긴 했는데요. 네. 상해 심천 본토에 상장되어 있는 이제 베이파 화창이 한 7.69%, 웨이얼 반도체가 9.18% 올랐고요. 뭐, 우리가 후광통으로 거래는 못하지만, 과거에 좀 거래가 됐어서 아실 만한 패키징 업체 강소장전 테크놀로지는 또 10% 상한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화웨이 때문에 5G도 많이 눌렸었는데. 네네네. 대표적인 이제 그 화웨이의 이제 후발 2등 업체인 그 GT가 6.34% 올랐고요. 그 화웨이 밸류체인으로 유명한 선난 서키트, 뭐 10난 전로라고 표시한 회사도 있는데. 네. 요게 이제 통신장비 PCB 만든 업체인데. 네. 6.56% 올랐는데요. 이 GT나 선난 서키트 보시면, 지금 중국 테크주들 이렇게 좋은데. 이거 맞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바닥에서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런 것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김에 중국 수출입 지표까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중국이 이제 토요일 날, 10월 7일 날, 그 10월에 수출입 지표를 발표를 했는데요. 네. 수출이 11.4% 전년 동기 대비 늘었습니다. 전월에는 9.9% 늘었고 네. 예상이 10.2%였는데 그 이상을 초과해서 늘었고요. 수입은 네. 9월에 13.2%로 좀 서프라이즈하게 늘었고 10.2% 증가 예상했는데 4.7%로 조금 못 미쳤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무역 수지가요. 전월에는 이제 370억 달러 흑자였고 올해 이번 달 10월은 이제 460억 달러 흑자 예상을 했는데 네. 584.4억 달러로 무역 수지가 흑자 폭이 예상보다 컸고요. 네. 이런 것들이 수출의 상대적 강세 또 위안화 강세 요인으로 좀 더 작용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뭐 중국 증시까지 해드리면 괜찮을 것 같고 또 네. 중요한 또 바이오 그 화이자 뉴스를 좀 정리해 드려야 되니까요. 네. 나머지 또 중요한 거 있으면 또 내일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 응급 상황이 좀 생겼으니까요. 네. 오늘은 우리 장희성 선임 매니저님과 함께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예, 그러면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우리 장희성 선임님 미래에셋대우 투자센터 서초 WM에 계십니다. 서초 WM에 가시면 우리 장희성 선임님을 언제든 만나 뵐 수 있는 거죠? 네, 시간에는 점심 시간 빼고요. 알겠습니다. 우리 장희성 선임님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